예, 8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개장 이제 9분, 8분가량 남았는데요. 동시호가 잠시 후에 살펴보겠고요. 그 전에 관심 종목, 한 종목 체크합니다. 오늘의 시세 포착입니다. 오늘은요, 내년 실적이 기대되는 폴더블 관련주이군요.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님께 말씀을 듣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이 IT에 대한 기대감, 폴더블 관련된 부품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죠. 관심주 어떤 겁니까? 네, 오늘 관심주 KH 바텍입니다. 예, KH 바텍은 뭐 사실 폴더블 관련주로서 최근 3개월째 주가가 꾸준히 상승 중인 종목인데요. 1992년 통신전자기기 부품 제조 및 판매 목적으로 설립되고 2002년 코스닥 상장한 기업입니다. 뭐 제품별 매출 비중 알루미늄 제품 46%, 힌지, FBCB 등 IT 제품이 25%, 그리고 아연 내 외장품이 10% 등인데요. 금속 가공 처리 기술력을 바탕으로 휴대폰 금형 및 부품 제조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품 비중에서 좀 주목하셔야 할 부분은 힌지 관련 매출액이 올해부터 크게 늘어나고 있다는 점인데요. 메탈 케이스 물량 감소로 알루미늄 제품 매출은 감소하는 추세고, 힌지는 뭐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힌지 매출은 올해 대비 내년이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일단 추정되고 있습니다. 최근 그 베트남 총리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만나서 경제 협력을 당부한 바 있는데요. 삼성전자는 이미 그 수출하는 스마트폰의 58%를 베트남에서 생산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KH 바텍도 고객사의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서 작년 베트남 생산법인을 설립해서 점차 안정화되고 있는 중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내년에는 브라켓과 관련한 삼성전자 향 물량 증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브라켓은 삼성전자의 그 중저가 모델에서 많이 사용되는 폴리카보네이트 케이스에서 강성이 강한 프레임이 좀 필요하게 되어서 사용되는 것인데요. 삼성전자가 베트남으로 이전한 이후 현지 생산 법인이 없었던 그 KH 바텍은 사실상 매출이 없었는데, 작년 베트남 법인 설립 이후 벤더 진입이 되었고, 내년 인도 공장 설립으로 생산 능력은 더욱더 증가할 것으로 보여서 신규로 매출 증가가 예상되는 그런 품목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KH 바텍이 개발한 인터다이 캐스팅 금속 가공 방법이 내년부터 매출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발열 문제 해결을 위해서 5G 중저가 모델에서는 좀 사용이 좀 필수적이다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KH 바텍으로서는 신규 매출이 좀 가능할 것으로 볼수 있겠습니다. 결국 KH 바텍의 그 핵심 투자 포인트는 내년 실적이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폴더블 폰및 스마트폰 부품 매출 증가로 올해 대비 큰 폭의 이익 성장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수치상으로 보면 올해 그 영업이익 컨센서스가 57억 원인데요. 내년은 462억 원으로 올해 대비 705% 증가하고, 순이익은 425억 원으로 올해 대비 533% 증가한 수치를 기록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 성장은 내후년에도 지속될 전망인데요. 영업이익은 내후년에는 837억 원, 또한 순이익은 657억 원으로 지금 컨센서스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성장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면이 또 하나 있는데요. 향후 그 전기차 및 자동차 부품 시장으로 진입이 예상된다는 점입니다. 다만 그 검증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자동차 전장 부품의 특성을 고려할 때 매출 발생은 2020년 하반기쯤 가능할 전망이고, 본격적인 매출은 2021년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초기 전장 부품은 헤드라이트 방열판으로 시작해서 전기차 배터리 방열판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면 지금 기관 매수 지속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이라고 볼수 있는데, 반면에 그 외인 매도도 지속되고 있어서 상당히 조금은 좀 상반된 그런 관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적을 볼때 밸류에이션 수준이 높게 보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매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볼수 있는데, 사실 그래도 다른 종목들과 비교해 본다면 뭐 엄청 높은 그런 수준을 보유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 사실 그 마땅히 매수할 종목이 없는 상황에서 매수 대안으로 계속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보입니다. 현재 그 내년 실적 기준으로 보면 PE 한 10.9배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형성되어 있고, 내후년 예상 실적 기준은 7배 수준인데요.
내년 실적이나 후년 실적이 상당히 크게 증가하는 이러한 성장성을 감안할 때 아주 비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매매 전략에 있어서는 시장이 다소 조금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눌림목에서의 매수를 일단 추천드리고 목표가는 25,000원, 손절가는 17,900원을 잡고 대응하시면 좋은 종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것처럼 뭐 폴더블의 가장 대표적인 주식이고요. 올해 뭐 하반기에 들어선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아닐까 싶어요. KH바테. 조금 그러니까 따라가기보다는 조정받을 때 사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수급상으로 어떻습니까? 혹시 기관들이 주도하고 있는 종목인가요? 네, 기관들이 뭐 꾸준하게 지금 매수를 하고 있고 외국인들도 반면에 뭐 팔고는 있는데 하지만 최근 들어서 보면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전체 시장에서도 매도세를 약간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기관 주도의 매수세를 오히려 더 높게 평가해 줘야 되는 종목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관심 종목은 KH바텍이었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명동지점 김영재 부장님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